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0 땡중 땡보살 제20회차 정일입니다. 땡중 땡보살 49페이지의 희망을 이란 제목의 글을 보면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며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탕도 주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께 무엇을 줄래? 하였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 꿈과 희망을 드렸잖아요. 했다. 그 순간 선생님은 깨달은 바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불자님들의 가족 역시 모두가 살아갈 이유와 꿈과 희망을 주고 또한 함께 하는 것 하나만 해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요 희망이 아니겠는가라 했습니다. 숨바가 할 박, 즉 가공하지 않은 제목이란 원래 산에서 잘려온 그대로의 나무, 즉 꾸미지도 않는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말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제목, 즉 산에서 금방 베어온 나무는 당장은 쓸모가 없지만 장래 희망과 꿈으로 가공하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순수한 나무처럼 꾸밈이나 거칠에 교만함이 없는 자연 상태의 소박하고 정직한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꿈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도 자연의 하나이므로 탐욕과 애욕만 버리면 그 삶 자체가 자연의 섭리에 개합하는 무한 광명입니다. 다음 글 50페이지의 인간의 것이 아닌가에서는 자연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않는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도 대지 위의 풀은 태양을 원망하지 않고 비가 온갖 곡식을 자라게 해도 비는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는데 말하고 침묵하고 좋고 나쁘고의 분별은 모두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님께서 어느 때인가 나는 지금부터 말을 아니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 자공이 선생님께서 장차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도를 배우고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님께서는 하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그리고 저 하늘을 보라. 지금 이 시간에도 천체는 변함없이 운행되고 있으며 사시사계절의 순환은 끝이 없다. 말은 하지 않지만 벌써 모든 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봄이 되면 초목은 삭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뿌리로 돌아갑니다. 우주법계의 삼라만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연, 인과의 법칙에 따르는 변함없는 순환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탐욕과 애착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어리석은 무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무명, 즉 육근이 육경을 상대하여 생겨나는 탐진치의 경계가 허물어져 일체의 분별이 사라진 자리가 도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는데 돈은 자연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육신은 지수화풍의 4대로 돌아가고 정신은 우주 허공으로 사라져 갑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자연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내 인간의 본래 집은 자연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 도이고 해탈이며 이것을 행하는 것이 성불이라 여겨집니다. 이어 땡중땡보살 51페이지의 용기란의 글에서는 실망만큼 사람을 해치는 것은 없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앞서 나가는 정신 자세로 용기를 내야 한다. 용기란 고난 앞에서도 늠름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통증이고 마음의 아픔이 고통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의 아픔이 실망과 괴로움과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스님께서는 50kg의 돌을 들고 가는 것보다 마음에 고통을 담아가는 것이 더 무겁고 힘들며 이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고통의 생각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흩어졌다 모이고 다시 흘러가는 수시로 변하는 무상이고 성주개공 즉 일체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머무르다 무너지고 없어져 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로 들면 기둥을 만들려면 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그럼 기둥이 만들어지는 것은 곧 나무가 죽는 것입니다. 기둥을 중심으로 보면 성이고 나무를 중심으로 보면 괴, 즉 기둥이 만들어질 때 나무는 죽고 나무가 죽을 때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이 곧 괴이고 괴가 곧 성입니다. 이는 공과 유가 동시에 성립되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그 아픈 경험들이 반드시 약이 됩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고 또각 세포를 연결하는 백조가 넘는 신경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우주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온전한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큰 행운입니다. 불자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그 부처를 깨우시길 기원 드리며, 땡중땡보살 제21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